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9번 경연제 되었었죠? 자, 오늘 강조했던 거, 경연은 뭐다? 왕과 학자 대신이 함께 공부하면서 정책을 토론하는 제도다. 이거였었고요. 자, 경연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다? 고려부터 있었다. 근데 자, 조선 가면 더욱더 활성화된다. 이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27명의 왕 중에 경연제도가 없어졌던 때는 딱두번 있다. 언제? 세조와 연산군이다. 그다음 경연에서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과목은 몰라야 된다. 그중에 성악지변은 기억하자. 강조했잖아요. 성악지변은 영조 때 비로소 경연 과목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 강조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OX 뭐예요? 예, 옵니다. 자, 10번 비변사 얘기. 그래서 비변사 관련 사료 문제 보셨고요. 자, 비변사는 16세기 초에 상설기구로 승격되었다. 이거 기초지문이에요, 이거는. 자, OX, X죠?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실게. 비변사는 언제?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되는데, 자, 이때는 1510년이니까 16세기 초 맞죠? 근데 상설 기구가 아니라 임시 기구였고요. 그다음에 언제 가서 상설 기구와 여러분 명종 때 을묘해변 이게 바로 1555년. 이게 16세기 중반 또는 16세기 후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 계기로 국가 최고 기구였고 그다음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비변사는 처음에 축소됐고 좀 있다가 없어지는 이 과정도 놓지 마십시오. 어쨌든 비변사는 15세기 없었다. 16세기에 처음 나온다는 것도 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11번. 자, 세조 때 실시되었던 군역제도인 보법에 의하면 양인장정. 자, 양인장정은 몇 살부터 몇 살? 16세부터 60살까지였고요. 그들은 뭐가 되거나 정군 또는 정병이 되거나 정군의 또는 정병의 비용을 대는 보인으로 편성되었다. 세조의 보법에 의한 거였었죠. 자, OX 옵니다. 자, 12번. 또한 오늘 여러분이 아리까리 했던 자, 이 신문제도 다시 한번 중인 그리고 중서 강조했고요. 자, 특히 강조했던 거. 중인은 고려 때 중인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 중인들과 중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자, 요두 시대를 무지 강조하니까 수도 끝나고 다시 고 파트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선의 중인은 문과와 자, 생원진사시 즉 생원진사시는 속갈 얘기하죠. 예, 응시할 수 있었다. OX 5정. 얼마지 문과 볼수 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들 중인들은 시사를 그들만의 서클을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만의 문학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위양문학이라 부르고 또 하나 그들의 역사서를 쓰기 시작한다. 이건 뭐예요? 조선 후기 중인들의 사회적 경적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19세기 철종 때 신의 호통에서 서열들의 청류직 진출이 허용되자 중인들이 대모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인들은 원래 문과 볼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양반들이 눌렀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쉽지 않았지 법으로는 중인들은 문과 응시를 허용했더라. 그래서 이들 19세기 서열들 문과 볼수 없는 서열들이 청료직 진출 즉 이제는 문과를 얼마든지 볼수 있는 이게 이루어지자 그들 데모했지만 중인의 통청운동 은 실패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중인과 중서, 즉 서월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는 조선 후기의 변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분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 5정. 자, 13번 근인의사 문제였습니다. 아가파천 이후 최국조간에 입각하여 열강의 경적 침략과 이권 침탈이 본격화 이 말이 중요하죠. 최국조간을 처음 열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최국조간에 입각해서 본격화되었다. 철도, 광산, 산림 이걸 중심으로 본격화. 자, OX 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가파천은 몇 년? 1896년. 자, 최국조간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처음 들어갔고 앞으로 목소리 커지면 다이 조약 요구하게 되면서 아가파천에서 바로 최국조간에 입각해서 온갖 이권이 자, 여기저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해하시고요. 자, 14번. 통합금융운동은 19세기 민족적 과제였던 안으론 반봉건, 밖으론 반외세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자, 반봉건 반외세 100% 일치했던 거 통합금융운동 OX 5고요. 다시 한번 또 통합운동 순서 1기, 2기, 3기, 4기 다시 확인하십시오. 갑원년 중요해요. 자, 14번.
자,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을 통해서 한국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하는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고,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 처분, 고등관리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을 통감으로 받도록 했다. 자, 한일 신협약의 주요 내용이 마구 섞여져 있는 거죠. 자, OX5고요. 오늘 수업에서 진짜 강조했던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2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의 의사 늑약이죠. 그리고 또한 한일 신협약 이네 가지 사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서 자 여기서는 한일 신협약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1조 한국 정부의 시정 개성에 있어서 통감에 지휘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에 승인받는다. 제3조 한국의 사법자 사무는 일반 행정과 구별한다. 자 이거하고 여러분 자이 2차 가보개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제4조 한국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 이 고등관리가 바로 차관이었잖아요.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1인, 즉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채용한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승인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로 채용하지 않는다. 제7조 1904년에 이뤄진 한일 협약의 제1항을 폐지한다. 여러분, 자, 이 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재정 고문 메가다, 외교 고문 스티븐슨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드디어 어떡합니까? 이제 한국 정부는 6조 통감의 승인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료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7조의 이 내용까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1907년 한일 신협약. 자,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조약도 꼭 확인하십시오. 자, 16번. 조선혁명선언. 오늘 이거와 관련된 사료 공부했고요. 이것은 신치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이스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반대하면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했고, 자, 이어서 국민대표회의 때 그는 창조파였죠? 새로운 곳에 가서,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정부 만들자. 이게 창조파였고, 결국은, 자,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그는 개최를 주장했지만, 자, 이제 개조파와 창조파 사이의 의견 갈등 속에서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그리고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OX5고요. 신치호의 여러분 역사 다시 한번 인물사 확인하세요.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 인물사에서 신치호, 그리고 박은식 또 강조, 또 강조,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선혁명 선언과 관계된 의열단 활동 또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주관식 가로 넣기로 마무리할게요.